3500님. 다이아 예빈님. 네. 예빈님이 만드신 인싸 하트 요즘 유행 중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? 다이아 노래 너무 잘 듣고 있어요. 팬이에요. 인싸 하트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 이게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를 한쪽선을 뒤집어서 마이크 좀 대주세요. 정원 씨. 예. 네. 아, 네. 한쪽 이게 하트를 이렇게 죄송합니다. 한쪽선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쪽에서 한쪽 손을 뒤집으시면 아, 하트를 이렇게 돼요. 이렇게 이게 모양이 만들기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옆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. 어려워요. 와 찌그러지는데? 마음이 찌그러져서 그런 거야? 마음이 잘하네요. 거기서 손가락을 피셔야 돼. 이거 이쪽 손가락도 피셔. 이거 아? 이렇게. 네. 어렵다 어려워. 손이 떨리세요? 손증이. 찌그러졌어 찌그러져. 이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? 그 이달의 소녀 추양이라고 깨물 하트가 유행을 했었어요. 앙! 그래서 강호동 씨가 네. 자꾸 하시는 그거. 네, 앙! 그걸 보고 아 그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아 만들었어. 계속 사진 찍을 때마다 이걸 했거든요. 그래서 어렵겠다. 손 아프실 것 같아요. 네, 어느 순간부터 많이 따라해 주시더라고요. 예, 저릴 것 같아요. 그런 이런 것들처럼 다른 멤버들 뭐 만든 거 없어요? 자기만의 시그니처 같은 거. 네. 네 없는 걸로 예빈한테만 몰아주는 걸로 카더가든 뭐 이런 거 없어요? 아 손 허리 얹는 건가? 뭐 그냥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거요 엄지척 아 이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엄지척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 이거 눈썹 어 진짜 아저씨 같아 아 죄송합니다.